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어, 저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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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 뭐야? 앞에서 뭐야? 아,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찍으세요. 국민이한테 엄청 급한 게 생겼어. 지금 국민이가 스파이더맨에 완전 빠졌거든요. 이거 봐봐. 장난 아니야. 따다다다다다. 이게 지금 11번가에서 아마존가로 직구한 거거든요.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 자세 보여줄 수 있어? 이 자세 한번 보여줘. 어떡해. 급해, 마음이 급해. 이게 지금 나이가 만 3세에서 5세니까 딱 국민이 타기 딱 좋거든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 온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국민이가 매일 물어봤잖아. 이거 언제 오냐고. 맞아? 잠깐만, 이거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거 만들어야 돼? 근데 조립인데? 이야, 국민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 이거 자전거 보세요. 이 밑에 투명 색깔 이것도 있어요. 이야, 미국물 먹고 온 자전거 다르네. 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보조바퀴도 있어요. 이게 또 국민이 인생 첫 자전거거든요. 국민, 잘 탈 수 있겠어? 잠깐, 이제 해야 되는데 스패너라고 해야 되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함부로 조립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이거 네. 다 있어요? 지금 없는데 이거? 잠깐만요. 지금 도구 없이 바퀴는 달았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컴플레인 들었어요. 그럼 이거 뭐야? 바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바퀴 위에 있거든요. 지금 바퀴 위에 지금 하지도 않고 지금 막 넣으셨거든요. 뭐야? 이거 찾았어. 다 집에 다 있더라고요. 풀어놓고 꽂고. 네, 꽂아 꽂아. 그래도 저희 집 도구가 있어서 얼추 해결이 되네요. 어, 괜찮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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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거 그냥 여기 이렇게 하는 거네. 이게 대망의 바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국민 학생 지금 구경 왔거든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막. 이거 하나만 안 되고 있어 지금. 국민 할아버지 도와줘요 해. 오, 역시 노하우. 우리가 성공하셨습니다. 에이, 완벽하게 했어. 이렇게 못해요. 국민 할아버지 힘내야 이렇게 해줘. 할아버지 힘내야. 아, 근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멋있어. 진짜. 아니 근데 약간 되게 뜻깊네요. 인생 처음. 인생 처음 저 자전거 배울 때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아, 이제는 됐다. 분명 앉아봐. 이거 몰래 맞춰줄게. 좋았어. 오. 밀어. 한쪽 발 밀고 밀고. 오, 그럼 인생 처음 자전거 밀고. 오. 밀고 밀고. 아빠 한번 타볼게, 분배. 안 돼, 안 돼, 소중한. 아빠는?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기이한 자전거입니까? 국민이의 어렸을 때 모습 보셨죠? 그때 타러 가겠다고 하고 추워서 못 탔는데 또다시 겨울이 됐어. 아니, 근데 1년 전이에요, 그게? 네, 지금 충격적인 거 보세요. 따라오세요. 제가 그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 지금 집에도 갑자기 사라졌어, 지금. 제가 밑에서 발견했거든요. 한 번도 안 탔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 제가 갖다 놨는데 거미줄 자전거 보세요. 한 번도 안 탄 자전거 거미줄이 젖었어요. 이젠 더 추워지기 전에 타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또 하나 아이템 마련했거든요. 뭐야 뭐. 국민 마음이 급해. 한번 보여줘 국민이가. 우리 보여줄 수 있어? 국민이의 뉴 아이템. 어? 이게 뭐지? 짜잔. 뭐야? 킥보드에 이걸 붙이는 거거든요. 보통 킥보드 빨리 시작하는데 국민이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한번 타는 거 보여줘 국민 먼저. 잠깐만. 오, 멋지는 것까지. 제가 이거 왜 샀냐면 킥보드를 타러 갔는데 전부 이걸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 제가 한 번만 타볼게요. 이거를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이게 바퀴가 너무 좋아. 간다! 이거 움직이기까지. 아, 그리고 제가 태어난 뉴 아이템. 이런 거 달아줘야 딴 애들이랑 또 안 헷갈리고 귀엽죠? 와, 이걸 저 어디에 다는 거예요? 뭐? 귀엽죠? 아, 이거 약간 이거 완전 특이점인데? 이렇게 꽂고 아. 이렇게.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몬스터 손잡이가 너무 작아. 아, 이거 하고 나니까 안 그래도 단점이 손잡이 잡는 부분이 너무 작아졌다고 하더라고. 빼? 네. 아, 빼줘? 일단 한번 타봐. 그래도 한번 보여줘. 그래도 돈 주고 샀는데. 그래, 한번 타봐. 너무 불편해 이거? 얼굴? 우리 이거 타러 한번 나가볼까? 실력 발휘 한번 해봐야지. 잠깐만, 이거 뭡니까? 오! 제가 접히는 걸로 샀습니다. 우리 가보자. 두바자전거 타러 가자. 지금 탈 걸 다 갖고 왔어. 지금 벌써 타려고 지금. 어, 구미 한번 해봐. 지금 처음이잖아. 지금 1년 만에 타보는 새 자전거. 이거 못하겠어? 그냥 킥보드 잘해. 뭐? 아, 그럼 킥보드 잡아, 잡아. 구미 지금 가는 거야? 오, 지금.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구미 잘하는데. 또 자전거로 바꿨거든요. 오, 지금 자전거 잘하는데. 오. 아, 구미가 킥보드 잘해요. 저기.
여기 지금 뭐죠? 계속 환승하는 건가요? 환승 요금 받아야 되는데. 오, 잘 타, 잘 타. 완전 잘 타. 아니, 이게 안 나간 이유가 있었어. 밖에 한번 보여주세요. 어, 잠깐만. 왜 이래? 이 뭐야? 앞에 이거 뭐야? 아, 구미가 바람 넣으란 이유가 있었네. 그래서 바람 넣는 거 다이소에서 판다 그래서 타러 갔어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죠. 이거 장애물 만들어야 되네. 같이 세팅 한번 해봅시다. 저기요, 파괴자 씨. 아,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아, 하긴 중요한 게 조금 너무했네. 제가 파괴자 왔다, 파괴자. 파괴자. 어, 피하기, 피하기. 오. 파괴자다, 파괴자. 어, 지금 아빠랑 대결해, 고민아. 시작. 하긴 고민이가 앞으로 가야지. 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고민이가 더 빨라, 고민이가 더 빨라. 말이 너무 느려. 너무 빨라. 왜 이렇게 느려요? 구미야 이긴다! 오! 구민승 유위! 해배자씨 아들보다 못하네. 너무 빨라. 쭉 나타났어. 바람이 빠져가지고. 오, 오 잘해 잘해. 자기 자전거는 자기가 바람입니다. 바퀴도 들어가거든요. 구민 어린이 아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 오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제 진짜 되는지 한번 해봐야겠네요. 탑승합니까? 빨리. 나 이제 제가 너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좀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어, 저 보면 너 잘한다. 오, 잘한다. 야, 너 인생 처음인데 잘한데? 오. 직전세가 너무 웃긴다. 직전세니까 개무시다. 낮추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이 정도 딱 맞아 이 정도. 네. 지금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야? 아, 이거 뒤로 하면 된대 브레이크를. 오. 그러면 지금 내리막길 제가 자 저기까지 성공하면 형아가 선물을 준대. 자 고민이 잔다. 등등까지. 어 내리막길 잘 가고 있어. 오. 오, 고민 잘한다! 지금 형아가 선물을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과연 고민 어린이. 오, 결승전, 결승전! 지금 줄넘기로 만들어 놓은 결승전! 와!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형아의 선물 수여식! 짜잔, 짜자잔. 너무 궁금해. 뜯어봐, 뜯어봐. 버블 어택? 이거 지퍼백에다가 액을 집어 넣는 거래요. 하고, 이걸 손에 끼워봐요. 이걸 누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속 넣어서. 이거 맞습니까 이거? 보여주세요. 오 나름 나와. 오오오오. 갑자기 옷을 왜 벗은 거죠? 자 간다. 지금 얼굴 맞기 경기. 아 얼굴 맞기. 지금 오르막길인데 여기서 지금 뭔가 한다거든요. 출발. 오. 어 이거 잠깐 부딪히는 거 아니죠? 재밌죠. 스케이트보드를 세 명이 한 번에 타기. 다리 양발 다리. 야. 오. 구미, 너 햄버거야, 햄버거. 구미야, 재밌었지? 아, 제가 구미가 이거 타봤는데. 아니, 다음에는 요거 보조바퀴를 떼고 한번 타보시죠. 보조바퀴를 떼고. 어쨌든 구미가 자전거를 컴플리트 했습니다. 하이파이!